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 그런데 이 기후위기는 계층에 따라 끼치는 영향도, 대응하는 수단에도 차이가 큽니다. 이를테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에어컨을 구매하거나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는 식으로 폭염에 대처할 수 있지만 경제적 빈곤층은 그렇지 못한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번 여름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하는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가 오는 원인 중 하나로 흔히 탄소 배출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유층과 빈곤층의 탄소 배출량 격차가 커져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세계불평등연구소는 2023 기후불평등 보고서를 통해 탄소 배출량의 국가 간의 격차도 문제지만 국가 내의 격차가 더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들은 석유나 가스 소비를 통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되고 이로 인한 기후위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빈곤층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주최로 열린 이번 서울 동자동 쪽방촌 주민간담회에서 한 주민은 기후위기 속에서 이웃 주민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많이 봐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풍기를 켜도 창문이 없는 집이 있어서 켜도 한 3시간만 되면 뜨거우니까 방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아픈 분은 밖에 나올 수도 없었고 며칠씩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20분이 그렇게. 동자동 쪽방촌 주민인 차재설 씨는 주거 공간이 개선되지 않으면 폭염 속에서 주민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정부는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기후위기 속 고통받는 빈곤층을 위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은 무용지물이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 전기, 가스요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인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들 대부분이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93,000원으로 장애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그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얼만큼 한정돼 있어서 이제 모자라요. 전기를 주인이 시간을 제한을 또 해갖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겨울에 잘 안 움직이고 그냥 죽는 사람이 의외로 많는 거예요. 주민 간담회에 참여한 기후정의 활동가이자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 정책위원인 김선철 씨는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제공과 같은 정책들을 말만 할 뿐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빈곤층에게 시급한 것은 주거 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이런 폭염이라든가 뭐 한파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고 또 제공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적이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같이 간다,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평 남짓한 쪽방촌에서 이번 여름을 맞이한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은 벌써 내년 여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여름을 해마다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정부와 한국교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동자동에서 구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